스윗서로우의 멤버고요. 노래하는 음유씨, 가수 김영우 씨를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목표를 하셨으니까 10편 119편 외워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긴데 그냥 네. 다 외우고 막 이랬었던 아이였죠.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다가 사춘기 때 교회 밖의 세상도 조금 보게 되고 아버님의 목회가 마냥 순탄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갈등들을 겪으면서 신앙의 사춘기를 저는 많이 겪었었어요. 저한테 교회에서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배웠던 음악적인 재능이나 달란트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그냥 내 거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축복이구나라고 느끼지는 못하고 자랐었어요. 사실 그래서 그 재능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가수 활동을 했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출세, 성공, 명성에 대한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던 거죠. 다 겪어보시고 이제 선배님들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지만 아 그게 영원하지 않고 허무함이 더 많고 싸움이 더 심해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잖아요.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겪으면서 잠깐만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닐 수도 있어?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라고 이제 고민들을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. 이렇게 예상치도 않게 코로나가 탁탁 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들을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요즘에 진짜 하나님과 얘기하고 씨름하는 하나님 이 다음에 저의 삶에는 어떤 것이 펼쳐져요? 하나님 저한테 주신 재능이나 달란트가 있잖아요.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?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. 그만큼 힘드니까 연예인들끼리 또 아는 분들끼리 기도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 모임들을 한다고 저를 감사하게도 초대를 해주셔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변화들의 순간들을 조금씩 조금씩 또 겪어갔던 아이를 낳아보니까 제가 아이한테 괜찮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잖아요.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. 근데 그 모습이 아 진짜 하나님이랑 나 사이 같구나. 하나님 나 이거 실패할 것 같고 이 코로나 때 뭐 힘들고 뭐 이런 이제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. 네네. 하나님 입장에서는 괜찮아 괜찮아 왜 그 지금 다 지나가는 거야. 너 지금까지 잘해왔잖아. 눈물 그치고 자 가자 손잡고 가자 이럴 수 있는 것들을 그치. 아이들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또 계속 커가야지 라는 네. 마음도 또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.